안녕하세요. 이웃집 오씨입니다. 일단 여기 동굴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전 아이템까지 얻었고요. 지금 보스방 열쇠도 얻어서 바로 3층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쪽 길이 맞나 모르겠어요. 이게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가 쓰는지 잘 모르겠어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템이랑 나오죠. 동물 상자가 열려 있는 걸 보고 왔던 방인데. 일단 밖으로 나가보죠. 아하, 이렇게 연결된 방이네요. 아래쪽으로 이걸 어떻게 깼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지난번에도 똑같았겠지만, 일단 이 강아리를 한 번 더 써서 다음 위치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던전 보스방 앞이네요. 괜히 왔다 갔다 했네. 자, 여기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물병도 없고, 아, 지난번에 요걸 얻었었죠. 그리고 링크가 보다 못해서 그랬는지 힌트를 잠깐 줬어요. 힌트가 별거 없고 그냥 쳐다보면, 시선을 보면은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언급한 것 같은데. 야, 미안하다. 점프 공격으로 죽을 뻔했네. 그러면 하트는 왜 안 주는 건지.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근데 저거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
정점은 아니었고요. 나비 먹고 여기도 바로서 그냥 들어가 볼게요. 원래는 저기 항아리에 담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항아리래 빈병에. 위쪽을 보면 용꼬리가 있네요. 닿지 않은 곳인데 닿네요. 용이 쳐다봅니다. 여기 떨어져. 피가 없고 다시 위로 박아 넣었네. 내려왔습니다. 쓰러졌어요.
밖으로 나가는 포탈. 덤으로 하나 하트가 하나 더 늘어났고요. 나갈 수 있니? 못 나가네요. 요정 중 빈병에 담아볼 거 했는데. 꼬리 빠지나요? 바람신의 연주는 전에 배워서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저거 터칠 수 있나요? 시도는 해보고 하죠. 너무 멀네. 더 가까이 가볼까요? 닿니? 떨어졌네. 올라가려고. 활 같은 아이템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4차왕이었나? 배로 갈게요. 남쪽을 하니 가자고 하네. 배려를 못하니. 남향으로 바꾸라니. 다행히도 이거 기억하고 있네. 남향으로 바꾸라고 하니 바꿀 거야.
탱크를 여기서 보는 거네요. 탱크지도 탱크에서. 보물지도 탱크의 섬이 힌트가 없네요. 일단 계속 가고 있었는데 외부의 고기가 나타났습니다.
것을 찾을 수 있는 건가? 응? 차이가 있는 거지? 일단 다시 안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프 놀이가 시작됐네요. 점프. 분위기가 뭔가 또 폭풍이 일어날 것 같은데. 뭐가 또 나오나? 일단은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바닥바닥 거리는 게 물고기인가? 물고기가 있긴 한데 먹이가 없죠. 테리한테 먹이 좀 사서 걸고 그랬나 봅니다. 분명히 이쪽이 저기 양 쌍둥이 섬이라고 해야 되나? 높게 솟은 게 두 개가 보이는데 저 사이인 것 같아. 마을인가요 혹시? 폭탄이 없어서 위에 돌은 못 깨겠고 아침이 오는 소리인가요? 폭탄이 없어 보여요. 도 얘인가? 아닌데. 자, 일단
그렇게 잦은 건 아닌 것 같고. 해섬이라는 곳에 도착했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